자,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레킹볼이 한 꼬라지를 봤을 때, 이거는 레킹볼이 한 것도 아니에요. 레킹볼이 한 꼬라지입니다.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제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내 시청자고 하니까는 또 이렇게 어떻게 실드를 쳐주고 싶은데 그냥 실드로 치고 싶어요. 네,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. 내 채널에 구독하라. 일단 내용부터 볼게요. 시시미님 정치 재판. 제보자 캐릭터는 첫 픽에는 라인을 했고요. 그 이후에는 햄스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정치를 한 유저는 아나, 티어는 골드라고 합니다. 첫 턴에 라인으로 똥싼건 인정하는데 그 이후 햄치 플레이는 1인분은 했다 생각합니다. 자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빨간색은 정치한 사람이고 노란색이 제보자입니다. 정치하는 유저가 햄치는 게임을 안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보자가 이제 뭔 소리냐고, 내가 위도우 잡아주고 시작하고 바티 저 뒤에 묻고 있었잖음. 피고인이 그냥 끝내, 탱커 게임 안 한다는데. 제보자가 이제 이상한 걸로 정치하지 말라고, 빠르게 단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미 정치했을 때도 위도우 잡아주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빡겜했으면 금장이 풀리겠냐? 아, 이거는 조금 좀 섭섭한데? 약간 데미지가 크죠? 제보자가 딜힐 마스터인데 작용 랭커고, 오, 작용 랭커라고 합니다. 빨간 유저가 응, 요즘 랭커 개나소나 다 하고. 요즘 랭커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라고 합니다. 요즘 랭커가 기준점이 많이 내려간 건 맞죠? 그래도 개나 소나 다 하는 건 아닙니다. 랭커는 랭커예요. 개나 소도 찍는데 님은 못 찍음 하니까, 난 개나 소가 아니니까. 개나 소나 다 하는 걸 본인이 못하는 거는 개나 소보다 못하다는 거지, 개나 소보다 뛰어나다는 게 아닙니다. 개나 소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. 개나 소가 아니라는 거에서 되게 자신감을 느끼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이딴 게임에 시간 쓰기 아까운. 가만히 있던 블리자드 까먹고 오지게 쳐맞았죠? 이미 시간을 쓰고 계세요. 진짜 이딴 게임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, 애초에 그냥 채팅을 안 칩니다. 다른 팀원도 볼 점점이라고. 아니, 이게 나한테 정치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제 전체수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. 과연 이 레킹볼은 정말 정치를 당할 만큼 못했는지. 자, 라인아웃 먼저 봅시다. 자, 이거는 근데 라인하르트는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어요. 뭐, 나 라인하르트 못했어요. 근데 레킹볼은 잘해줬어요.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, 바로. 자, 바로 레킹볼 나오죠? 자, 레킹볼 하는 걸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맥크리가 위도우를 잡아준 상황. 딜러서 같이 잡아줬고요. 엥? 아, 이걸 잡지를 못했네. 골드 구간입니다. 뭐지? 경쟁전 맞나요, 이거? 아니, 물론 경쟁전을 즐겁게 할 수는 있겠지만, 저기서 안 죽었으면 상관이 없는데, 죽은 거는 조금, 그렇죠? 어이구, 막 상대편. 자, 갈고리 걸고, 쭉 가서, 뚱. 한번 인사해주고, 위도우 살짝 물어주죠. 일단 잡아주는 것까진 좋았어요. 자, 다음 바리스타. 불상치. 잘 찍어주고, 네, 갈고리 미스. 마무리 해줘야죠. 설마. 아, 뭐 하는 거죠, 이거? 아, 뭐? 정치판 이거 새로 시작하는데 지금 첫 제보가 이러면은, 이거는 너무 정치 당할 만한데요, 솔직히. 일단 좀 쭉도 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시 걸었죠. 갑니다. 이게, 이 공각도 조금.
와 진짜 잡아. 자 일단 그럼 하나를 보자. 좀 솔직히 좀 당황스럽거든요.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레킹볼이 한 꼬라지를 봤을 때 이거는 레킹볼이 한 것도 아니에요. 레킹볼이 한 꼬라지입니다.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제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내 시청자고 하니까는 또 이렇게 어떻게 실드를 쳐주고 싶은데 그냥 실드 치고 싶어요. 네,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. 아나 하는 거 일단 보도록 할게요. 자 아나는 과연 정치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. 근데 사실 솔직히 탱커들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나가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없죠. 오 이거 잘 지었고요. 위도우 조심해야죠. 아 수면총 잘 아꼈고요. 자 이제 재우겠죠? 못 지었죠? 어 그래도 힐 잘 들어갔고. 어 드리블을 잘하네 윈스턴이. 골드의 드리블이 아니네 이건? 약간 오 오케이 잘 잡아줬고요. 아나는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. 햄치 플레이는 1인분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러나 좀 우리들이 봤을 때는 전혀 1인분이 아니죠. 그냥 인분이에요. 인분 사람똥입니다. 사람똥. 내가 위도 잡아주고 시작하고 바티 뭐 저 뒤에 묶고 있었잖음 라고 얘기했는데 위도우를 잡아준 적은 한 번밖에 없고요. 그리고 바티스트는 잡지 못하고 죽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레킹볼이 이 판에서 1인분을 했다고는 하지만 1인분을 한 것도 없고 아나 입장에서는 탱커 게임 안 하는데 라고 충분히 얘기할 만하죠. 아나는 심지어 많이 죽지도 않았어요. 자 여기서 처음 죽었어요. 지금 이 게임 시작하고 여기서 첫 데스예요. 첫 데스. 이 정도 말도 못하면은 아웃이 가야지. 피부민이 무죄입니다. 오히려 제보자분이 좀 정치를 당할 만하지 않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.